뛰어난 기술력과 감성이 만나 만들어진 완벽한 에스프레소 메이커, 아람 커피 메이커를 소개합니다. 브라질 에스프레소 메이커, 아람 커피 메이커. 아람 커피 메이커는 모두 장인들에 의해 브라질에서 생산되며 아람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루 이익이 분배되도록 공정거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람 커피 메이커는 자토바 레드, 타타주바 옐로우, 이타우바 브라운 총 3가지의 색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람 커피 메이커의 제품 구성품입니다. 천연 재료의 고급스러운 목재 가공인 커피 메이커는 더블샷 에스프레소까지 추출 가능합니다. 또한 압력을 0에서 15바까지 커스터마이징 가능합니다. 깔끔하게 분쇄커피를 넣을 수 있도록 포터필터 깔때기와 16에서 24g까지 분쇄커피 용량을 담을 수 있는 53mm 바스켓, 스틸 거치대 및 베이스도 함께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아람 커피 메이커를 사용해 볼 건데요. 아람 커피 메이커를 포터필터와 분리해 먼저 스탠드에 고정시켜 주세요. 황동색 나사를 조여 고정시켜 줄게요. 에스프레소 추출 전 따뜻한 물을 넣어 예열해 줄게요. 예열되는 동안 포터필터에 커피를 담아주세요. 커피 양은 상황이나 기호에 맞게 담아주세요. 그 다음 포터필터 깔때기를 분리해 주세요. 구성품인 템퍼를 이용해 커피를 눌러줄게요. 예열했던 물을 나사를 풀어 빼줄게요. 커피를 담은 포터필터를 커피메이커와 연결시켜주세요. 이제 물을 부어 추출을 시작해 볼 건데요. 냉수, 온수 상관없이 물의 온도를 선택하여 추출하실 수 있습니다. 나사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 끝까지 풀어주세요. 나사를 다 푼 후 나사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세요. 도중에 멈추고 5에서 10초 정도 기다리며 프리 인퓨전을 해줍니다. 프리 인퓨전은 취향에 맞게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나사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 추출합니다. 나사를 끝까지 천천히 조여주세요. 나사를 조이면 커피가 추출되기 시작합니다. 쫀쫀하고 진한 에스프레소가 추출되네요. 그럼 이 쫀쫀하고 진한 에스프레소 추출되는 과정을 함께 지켜볼까요? 또렷한 타이거 스킨이 보이시나요? 완벽한 에스프레소를 누구나 쉽게 추출하실 수 있습니다. 아람 커피 메이커 팁. 강철 지지대 없이 커피 메이커만 휴대하여 커피를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필터 용지와 캡슐이 필요하지 않아 쓰레기를 생산하지 않습니다. 세척시 따로 세제가 필요하지도 않는데요. 세척시 물을 커피메이커에 넣어 나사를 풀어주세요. 나사가 풀리면 깨끗한 물이 커피를 씻어냅니다. 이 과정을 두 번 정도 반복해 세척해주세요. 지금까지 아람 커피메이커 사용법이었습니다. 기능부터 감성까지 꽉꽉 채운 아람 커피메이커와 함께하세요.